늘 나보다 먼저 와 있고 늘 나보다 늦게 갑니다. 이 사람은 노력으로는 떨어질 사람이 아니거든요. 노력은 아마 대한민국 최고였을 거예요. 제 이제 맞은편 자리에서 이제 공부하시던 분. 이분 제가 성함도 기억을 해요. 지금도 기억해요. 15년도 넘었는데 이제 LC 성을 가진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저랑 같은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저는 이 사람이 독서실에 오는 것도 본 적이 있고 가는 것도 본 적이 없어요. 늘 나보다 먼저 와 있고 늘 나보다 늦게 갑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이 언제 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언제 오든지 간에 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언제 내가 가도 그냥 있어요. 24시간 독서실이기 때문에 독서실을 닫지 않아요. 늘 계신 거예요. 늘 계시고 여기 이제 복도에 여기 횟집 화장실을 같이 썼는데 저로서는 약간 동경의 대상 같은 사람이었어요. 난 죽어도 저렇게 못한다. 난 죽어도 저렇게 못한다. 근데 한 번 이제 이분이 이제 뭐 전화를 하는 걸 들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그 이분이 유일한 휴식은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 아마도 여자친구가 왔더라고요. 이렇게 말투나 이런 걸로 봐서는. 근데 이제 막 아마 여자친구가 피곤하면 쉬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분이 이상해 나 좀 어지러워 막 이런 거예요. 통 전화로. 그러니까 아마 여자친구가 분명히 쉬라 뭐 이랬겠죠. 아 안 돼 막 공부해야지 막 그러고 뚝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시험이 안 됐어요. 시험이 안 됐어. 시험이 안 됐고 그것도 그러니까 저보다 공부를 일찍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 1차를 대고 그거 안 되시고 저는 2차를 대고 이제 안 되시고 왜냐하면 제가 이분은 성함을 알고 내가 너무 좋아했던 사람이라서 이분은 저를 모를 겁니다. 이분은 저를 몰라요. 그냥 이분은 저를 모를 텐데 저는 아는 거죠. 저는 일정에 이제 갈 때마다 이제 쓱 한번 보고 하, 오늘도 졌다 이러면서 가고 이게 저 혼자 의식하고 있었던 건데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사람은 노력으로는 떨어질 사람이 아니거든요. 노력은 아마 대한민국 최고였을 거예요. 대한민국 최고였을 텐데 뭔지는 몰라도 아무튼간에 뭔가 공부 방법에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가장 안 좋은 케이스예요. 예.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해서 떨어진 건 하나도 불쌍하지 않아요. 그래도 쌉니다. 오히려 잘 됐죠. 그놈 자식. 공부 안 한 놈이 운으로 보는 게 가장 안 좋은 거.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누가 됐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거는 뭐 정의로운 결과고 공부 안 한 놈이 떨어지는 건 정의로운 결과고 오히려 그거는 타당한 것이고 근데 공부를 했는데 떨어지면 이제 굉장히 억울한 것이잖아요. 쉬운 행정법 허발 못을 법자랄로 쉬운 희운 행정법 외계어를 급식어로 쉬운 희운 행정법 초보도 데리고 간다 씹어 먹여주는 강사 써먹...